자,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좀 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어린이 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음이여 거룩한 공개와 정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지금 이 습관을 쥐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려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연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세상 어떤 영화나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신 사랑들 들려주시오 천국에 있는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9, 20절, 4장 6, 8절입니다. 두 번 읽고 잠시 설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속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의 물론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며 영으로는 하나님을 살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 구절에도 천주교의 영 혹은 아니더라도 중간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카톨릭과의 전쟁으로 개신교는 무조건 거의 그들의 주장하는 것을 다 부정하던 사회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명확한 악인과 명확한 선인은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나 애매한 자는 중간계에 머물러 천사의 교육이나 간평에 따라 갈린다는 스테벤 모리의 간증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사랑의 삶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대충 읽었는데 전개될 내용이 이것이죠. 중간계에 대한 내용을 스티븐 보리가 많이 간증을 하였는데 정말 중간계는 있는가부터 개신교인들은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전서에는 예수님이라든지 어떤 영적 존재가 그 방주에 있는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요. 지옥을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인데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겠죠.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영국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천국과 지옥이 갈리지 않은 중간계에 거기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실 것이다. 중간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천사들이 그들을 교육하거나 또 시험해 봐서 오랫동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천국에 갈 것이니까 너무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아래서 듣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런 중간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를 했겠죠. 이거는 뭐 환상이나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전 성경에 그런 중간계쯤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더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계속 전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간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저주를 받고 빼버리면 지옥에 간다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주님 안에 인정하고 그가 스티븐 보리가 오가면서 했던 많은 간증을 통한 지혜와 사랑의 정신을 잘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림을 보시면 중간계는 죽은 뒤 영이 가는 곳이고 지구의 삶과 유사하며 천사의 교육과 시험에 의해 최종 천국 지옥이 갈린다. 세모머리가 이렇게 영을 하자면 이런 얘기죠. 그림을 천사가 이렇게 아이를 또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영계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을 가지고 하는 지구의 저삶과 매우 위시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실을 영계에 가서 또 받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지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중간 영계에서 말하는 스티븐 보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서양 신학계에서의 권위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스웨덴의 왕가에서도 그의 권위와 그의 기적과 능력은 18세기 매우 유명세를 타고 인증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뉴턴의 친구며 동급의 과학자였으며 영계를 체험하고 27년간 그의 간증을 통해 많은 서적을 집필하였다. 그의 권위와 칭송과 인증은 스웨덴의 왕가뿐 아니라 뉴턴,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후대는 헬렌 켈러, 19세기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 등 수많은 유명 인물이 그를 인정하며 현대 한국은 정통보도 신학의 열함인 총신대 총장 신성종 목사님에게 목사님께서 그에게 많은 영감을 받았으며 또한 그가 본 빛, 스티브 보리가 천사들이라는 점으로
수술을 많이 받겠죠. 그가 본 빛을 저도 체험하였기에 덴볼이 간증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럼 그가 말하는 중간 연계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주교의 영혼과는 다른 것이다. 베드로전 3장 19절을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같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고 했을 때 옥의 그 원어를 보죠.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옥이라 쓰였지만 원어 필라케는 첫 번째 뜻이 두 번째 뜻은 사실 요 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뜻을 먼저 봐야죠. 첫 번째 뜻은 중간계이다. 즉 천국과 지옥의 경계 현상에 있는 중간계인 것이다. 필라케를 보면 경계, 감시, 보호를 의미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양떼에 대한 목자에 대해 사용했다. 그 중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때 필라케가 쓰기도 하죠. 자, 영옥이라면 개신교에서는 인정도 하지 않고 100% 이단시하는 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미 성경에서도 중간계는 정의를 하고 있다. 페드로전서가 얘기했죠. 중간계를 반대하는 것이 실은 이단이다. 다만 개신교에서 신학적으로 정의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신학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곳이 정의되어야 하는데 신약에서 중간계가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적인 교리인 것이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성경에 많이 나와 교리가 될 수 있다는데 뭐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한두 번이라도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뭐 우리 신학자들이 봐서 많이 안 왔다고 해서 그 성경 구절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하지만 성경 한 구절이라도 무시하는 것이 성경적 사고인지는 돌아봐야 한다. 또 천주교의 영옥이 아닌 성경 원어대로 중간계라면 신학적 검증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먼저 읽기 전 이 중간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본문을 읽기 편할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간증은 기본 연계는 7단계로 이루어진다. 3층천, 바울이 갔다 왔죠. 3층천을 2층천, 1층천, 그리고 중간계, 천국 지역 보내기 애매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는 곳이 중간계입니다. 그 다음 밑에 1지옥, 2지옥, 3층 지옥순이다. 그가 서정에서 밝히는 내용은 상당수 중간계에서의 활동이 많으므로 중간계를 더 알아야 한다. 중간계를 오기 전 3층천과 2층천은 안 봐도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은 중간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을 가는 경우가 있다. 자, 주어서 뭐 거의 중간계를 거치지 않고 잠시 거쳐서 바로 3층천, 2층천을 가는 사람들 확실히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애매한 사람들은 중간계에 오게 된다.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많다. 겉으로 착하고 믿음이 좋으나 속은 심히 타락한 사람 또는 겉으로 매우 악하나 속은 비단보다 고운 사람이다. 또 복음을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가령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현인과 조선의 순수한 안학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도 없었는데 무조건 지옥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 무조건 지옥을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이 강제로 타종교를 따라했던 노예 같은 사람들도 있다. 태어나자마자 뭐 기독교 입장 바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에 대한 도리 방법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으로 자라다 죽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지옥에 간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티븐 보리의 말을 들어본 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천사들의 감시와 복음을 위한 설득과 경계를 통해 지켜오게 된다. 그럴 수 진심 선한 자들은 그 선한 마음이 점점 강해져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1층 천국 중간계에 있던 애매한 사람들 1층 천국까지밖에 못 온다. 자, 1층 천국에 천사의 입금으로 오게 되고 본심이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져 복음도 무시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 중간계의 삶은 지구는 아니지만 지구가 비슷한 환경으로 자신의 집이 있고 먹고 마시셔도 자신이 영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지구상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래야 비슷해야지만 그래야 자신의 본심이 나오고 또 죽은 뒤 영계라는 것과 천사의 복음 전파 설득을 알려주는 힌트 요소가 있기에 더욱 천국에 갈 길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다. 무조건 지옥에 보내지 않고 중간계에서 천사를 통해 설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중간계는 우리 하나님의 기회이고 사랑인 것이죠.
조심해야 할 것은 스티븐 보리가 마치 타 종교도 구원이 있는 다원주의나 혼합주의가 아닌가라는 오해이다. 자, 분명 그는 말하고 있다. 중관계의 사람도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제가 중관계에서 천사를 설득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려면 중관계에서 천사들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도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자, 천하인간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성경의 보수 정통에 어울리는 그의 신앙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간계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평의 장이 되는 것이다. 복음도 접하지 못하고 강제로 불신과 타 종교의 노예로 사는 자들이 중간계에서 많고 길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는 무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수개월 해서 수십 년 기회를 주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천사의 판정이 있을 것이다. 그 판정이 가는 나도 모르고 사실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자, 이제 배경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 본문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고, 또 마지막에는 제 말이 주품이 저의 성경 분석이 있을 것입니다. 스티븐 보리가 맞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들어가기 전에 CCM 하나 꼭 틀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좀 길게 설교가 좀 될 겁니다. 기는 것을 좀 감안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아직 또 설교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작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교에서 만난 루터 그리고 멜랑위트, 멜랑위트는 저도 신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근데 루터의 열렬한 지지자이죠. 그리고 칼빈. 스티븐 보리가 이들과 대화한 것은 그들이 그냥 바로 천국을 못 갔어요. 중간계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데 그들을 설득한 것이죠. 스티븐 보리가 그들이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참 터프한 루터는 그냥 시원하게 받아들이는데 저기 칼빈은 굉장히 마른 사람 아닙니까? 사전에도 그림에도 봤듯이 속이 좀 좁을 수가 있어요. 위대한 인물이긴 한데 스티븐 보리의 설득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게 참 보겠습니다. 나는 자주 기독교의 이 새 지도적 지역자들과 대화를 했으며 그들이 오늘날까지 생활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 루터와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연계에 처음 들으면서부터 자기의 독단교리의 극렬한 창조자였고 변론자였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그거야 의견을 같이 하는 자들이 오는 수에 따라 그 열정이 되어갔다. 그는 세상에 있을 때 아이슬라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집안지가 주어졌고 거기서 추종자들이 와서 그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자기 자리에 가깝게 또는 멀리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는 즐거운 이야기를 계속했죠. 간혹 그는 자기의 설교자로서의 인기에 의해서 청중들에게 마법을 거는 기술을 습득했다. 이 실법은 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것으로 아주 강력하게 연계에서는 모든 반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그것은 자해로부터 발생하고 발언자로 하여금 그의 반대자의 의견뿐 아니라 근격까지 공격하도록 강요됐다. 그러므로 이 실법을 쓰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그의 청중들의 이성이 호소하는 그의 예전 방법으로 바꿨다. 이것이 1757년에 연계에 정해진 최후 심판의 때까지 루터가 살아온 생활상 되었다. 그 이듬해 그 처음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졌으며 그 따라서 동시에 그의 심정 상태도 변해졌다. 그리고 내가 자연계에 있으면서 연계 안에 있는 자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을 듣고 여러 번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나를 만나러 왔다. 몇 명이 질문들을 하고 내 대답들을 듣고는 그가 지금 옛 교회의 종말과 다니엘서와 복음서 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며 연된 새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각했다. 그리고 또한 이 세계, 이 세계가 뭔지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스티븐 보리가 말한 세계는 이 구조를 의미하는 것 같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내려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성경 말씀 이 세 예루살렘이 세계 같아요. 성경적이라고 여기는 칩니다. 세계의 계시록의 세 예루살렘에 의하여 표장되어진 것도 천국 한가운데를 나는 천사가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전파한 영원한 복음으로 표상되었음도 지각했다. 처음에는 그는 격분에서 복음을 퍼부었다. 그러나 곧 새 하늘이 마태복음의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만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신하는 자들로서 영성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때 그는 욕설을 중지하고 나에 있는 곳을 찾았으며 나와 전부 다 신속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만으로 구원이 의롭게 된다는 독단교리가 말씀에서 유리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총명에 의해서 착안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주님, 인해, 참믿음, 자유의지 그리고 구축에 관해서 말씀에 의해서 교육을 받기 원했다.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예, 계속 여기 넣는 책의 내용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침내 새 교회가 기초를 놓아야 할 진리들에 찬성하며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때마다 날마다 나와 함께 주셨으며 그가 새 교회의 진리들을 받아들임에 따라 가끔 자기의 이익견의 말씀이 직접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내고 스스로 자신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웃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믿는 말로 구원받는다는 독단교리들, 즉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의 자유주의 부정, 이내의 영적 본질의 부정 등을 설계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오. 왜냐하면 내 목적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목적이 관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내가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한 미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상하여 그들이 이 독단교리 드러나는 내부된 명확한 성경 말씀과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요. 역시 그는 자기 옆에 서 있는 약간의 유명 교리학자들을 경멸한 눈길을 던졌다. 자자. 예, 얼마나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고 사랑을 떠난 구원이 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미친 교리죠. 이 미친 교리를 사람들이 계속 따라가고 세계대전, 히틀러의 그 독일의 세계대전이 이런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은 것인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 독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검문하는 전사들에게 루터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이 신득의 교리로 자신들의 믿음을 굳힌 많은 다른 자들보다 훨씬 전에 회심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젊어서 기독교 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인내의 중요성에 관한 교리의 정통회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글로나 설교로 인내를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다. 즉 믿음만으로라는 교리가 그의 거짓사람이 심겨졌으나 그 내적 영적 속사람 속에는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어서부터 믿음만에 의한 이신득에 찬동하는 교리로 인해 이 교리로 인내의 영적 특징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그 교리의 굳어진 자들의 경우는 다르다. 자, 사실 루터의 신학을 살펴보면 어떻게 인내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어설프게 보면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삭소니 후작과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는 루터와 세상에서 사귄 사람이었다. 그는 루터가 특히 인내를 믿음으로부터 분리한 것을 비난했다고 내게 알려주었다. 왜냐하면 루터는 인내를 믿음과 분리시켰고 인내가 아니라 믿음이 구원이라 하는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결합하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라고 제시한다. 바울은 인내를 믿음에 놓고 말하기를.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다. 그러나 루터는 로마 카톨릭 신도들 때문에 다르게 할 수 없었고 일반적인 대답을 했다고 보냈다. 이 후작은 축복받는 자일 것 같았다. 분명히 바울이 막 믿음을 강조하는 가운데 구원이 믿음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바울은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거지로 막 해석을 해갖고 사랑이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게 해버린 거죠. 루터가 큰 실수입니다. 이거.
자, 멜랑고톤, 루터의 열렬 추종자죠. 멜랑고톤이 말하는 오직 믿음, 이신득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 어떻게 또 잠시 후에 시시하였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나는 멜랑고톤에 관해서는 천사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루터와 이야기한 것 같이 자주 또는 친숙하기는 아니지만 꽤 자주 구하되어 있다. 그것은 루터처럼 그런 내게 가까이 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내를 제외한 믿음만의 구원이 되어 매우 열렬했기 때문이었다. 또 내가 천사의 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은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자, 너무 길어질까봐 멜랑고톤은 좀 유황일보도 아니고 요약을 하자면 그가 이 중간계에 와서 책을 저술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내가 없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책을 저술하면 천사들이 그런 막, 그들이 멜랑고톤이 거하고 있는 환경을 매우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지옥의 맛을 경험을 하고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중간계로 데려오고 또막 끊임없이 이내를 부인하는 구를 이야기하면 다시 또 지옥의 맛을 천사들이 보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멜랑고톤이 저기 멜랑고톤이 좀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좀 불완전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서 보시고요. 설교 너무 길어질 것 같다. 대충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칼빈에 대한 것인데 칼빈 설교도 칼빈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스티븐 머리가 지적하는 것은 예정론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인간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슬람도 예수님 인간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오해를 범하고 있는 거죠. 칼빈이 왜 그러냐면 침례교 교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할 때 마리아의 문만 이용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탯줄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냥 온 거예요. 문만 통해서 빠져나올 뿐이고 그래서 침례교 신자들 저는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마리아 뭔가는 상관없이 그냥 마리아의 문만 열고 나왔을 뿐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여전히 인간인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시에 또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말의 피와 살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진 육신이 아닌 죄를 갖지지 않은 아담의 피로 물려받지 않은 새 육신으로 창조되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상관없이 새 육신과 새 피로 왜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깨끗한 몸으로 창조돼 나왔기 때문에 동시에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칼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칼빈은 카톨릭의 무서운 잘못된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면 시간 걸릴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예요. 천주교가 얘기하는 것은 마리아의 태출로 예수님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마리아도 하나님인 것이다. 왜? 같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그러나 것은 잘못인 거죠. 마리아를 우상시하게 되었고. 또 칼빈이 얘기하는 고리가 뭐냐면, 마리아는 그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 달린 인간이다. 자,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마리아의 태출로 예수님이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인간이든 예수님도 인간이다. 경배할 대상이 못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린 것이죠. 그랬을 때 천사들은 굉장히 반발하였고 저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거의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죠. 징계를 해서 노동을 심하게 하고 노동하는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내용인 것이죠. 또한 가지. 예정론이라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가 어떠한 그걸 뭐 조직 신학이란 것은 뭐 속된 말로 조진 신학이라고 그래요. 지가 편한 것만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인간적인 신학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정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뭐 어떤 이유로
짜증 깨죠.